선생, 그 농기 비웃지 말고 좀 잠깐 일로 와봐요. 에이? 예. 저 신선생 일을 좀 시켜야 되는데. 아, 이거 짧고 싶다. 앉아봐요. 예. 신선생. 아, 예. 저번에 우리가 얼렁뚱땅 만들어 놓은 공달새미째. 예. 그 내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멧돼지 놀고 있더라. 예. 목욕하고. 예. 그걸 우리 어떻게 떠먹냐고 들어보소. 예. 맞지? 예. 그럼 그 원래 그 지 자리, 예. 원 그 물 흘러오는 그 자리 있잖아요. 농달샘이 거기 들어가갖고, 그 파가지고 말이라, 예. 항아리를 하나 묻자. 선생님, 못해요, 저요. 표정이 왜 그래? 여 보세요. 날씨도 춥고, 바람도 불고요. 그럼 당신이 왜, 날씨 춥고, 바람 분다 해가지고 밥 안 먹었어? 밥은 먹어야지, 살죠. 가을 챙겨먹고 예, 했잖아. 구독자님 예. 주신 거 그거 뭐야. 예. 내 몰래 막 벌써 한 개 갖다 먹고 막 그러더만. 예. 어? 먹을 때는 막 세상 천지 아무것도 모르고 먹더니 이래 시키는 거 못해? 선생님 못해요. 나 이거 못해요. 이거 저게 뭐 차려 마시고 정신 좀 차려봐 일단은. 예. 아, 그렇게 하지 마. 예. 착한 어린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어이? 예. 좀 파봐. 파다 보면은 그게 할만해. 아유, 시키기가 이래 힘들어서 어찌 살겠노, 내가? 어? 아니, 중노동을 못해요. 땅 파고. 중노동하면 중노동이야. 우리 머리 깎았잖아. 알았어요. 우리는 뭐 파기만 예. 하고 우린 중노동이라니까. 예. 알아? 예. 어렵단 말이라. 인생 사는 게 그래 만만해 보여. 예. 여기 와서 한 석 달 지금 지났는데. 왜 따심 차주고 말이라, 과일, 맛있는 과일만, 딸깡딸깡 잘도 넘어가더만, 그때는 어찌 일할 때는 일을 못한다고, 항의를 하노? 응? 예, 알았어요. 오늘 한번 해볼게요. 우리 지금 항아리를 말이라, 싹 다 필요 없다고 싹 다 줬잖아. 근데 막상 필요하니까 항아리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예. 항아리 찾아와야 돼, 하나는. 예. 에? 그 누구 집에 갖다 준거 알지? 예. 도로대 갖고 오자고. 예. 네? 싹 들고 와서. 예. 그거 딱 파묻어가지고. 깊게 파야 돼. 예. 신선생이 만약 170이면 말이라. 예. 한 60은 파야 돼. 네? 그렇게 깊게요? 파야지 들어갈 거 아니야. 예. 이 사람이 머리 어디 아프나 지금 오늘? 선생님 그 땅 팔라고 몇 시간 걸리던데 그 정도 팔려면 오늘 종일 팔 생각해. 밥을 언제 먹어요, 선생님? 정 배가 고파서 못 견디다 싶을 때, 응? 그러면 내가 예. 챙겨줄게. 예. 죽기 알겠어? 살이 오른 거 봐. 얼굴이 훤하해. 응? 예. 그래, 몽공물 하나. 기안에 도심소라 했다, 옛날부터. 죽고 배고플 때 공부된다고. 눈 떠시고 배부르니까 공부 안 하잖아. 예, 알았어요. 이렇게. 어때, 지금? 오늘 열심히 땅 팔게요. 예. 뭐, 내가 팔 확률이 80%인데, 신선생 시킬 확률이 20% 밖에 없지만, 뭐 그 20%를 보고 내가 말이라. 예. 그냥 뭐, 이제 일을 하는 거지. 예. 고수는 말이라, 예. 딱, 그 일하기 전부터 이미 딱 알아. 예. 이게 어떻게 돌아갈 것이며, 그 미래까지도 보이거든. 예. 마지막은 굉장히 힘들 것이다, 이 말이지. 밑에가 얌? 계속 다져줬거든, 밑에. 예. 돌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라. 어후. 어쩌겠노 말이라 힘들어서 한 번도 땅 파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뭐 먹고 살았어? 어떻게 살았어? 네. 그냥 남들이 주는 거 그냥 먹으면서 살았어요. 여기서 땅 파봐. 예. 빈속에 연하게 끓이니까 괜찮네. 예. 응? 예. 괜찮아. 맛 좋아. 예. 아이, 머리 벌써 또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하네, 일하려고 하니까. 요즘 일을 좀 안 했거든. 에이? 일을 안 했는데. 내가 몸이 아파. 미세먼지가 있나? 예, 오늘 미세먼지가 좀 있네요. 여기 원래 미세먼지 없었는데, 여기까지 미세먼지가 있네. 따끈하이. 신선생, 이제 뭐, 에? 내일 모레 설이고. 예. 네.
여기서 살아보니까 어째 뭐 등 따시고 배부릅니까? 예, 뭐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요즘 좀 게으릅쇼. 농띠들 선인 눈치 보면서 농띠들 좀 칠렉하는 게 안 되네. 마을 사람들은 말이라, 어? 예. 그 가족을 먹이 살려고 말이야, 먹고 살기 위해서 예. 얼마나 힘들게 하는 줄 알아요. 예. 응? 그렇게 힘들게 산단 말이라. 예. 당신이 밥 안 먹고 말이야, 과일만 먹으니까 뭐 그렇게 힘들게 안 하고 공부만 하겠다 하지만 그 다른 사람이 아픈 사람들을 생각해봐요. 예. 그렇게 뭐 따시게 자꾸 살랑살랑거리면서 어? 편하게만 생각하지 말고. 예. 어제 우리 도반이 용돈도 보내줬잖아, 철견신님이. 예. 어, 고맙잖아. 예. 어째? 예. 철견스님 고맙다, 인사해라. 예, 철견스님 감사합니다. 용돈 보내주셔가지고요. 신선생님 용, 없는 용돈에 말해 통장에서 그 예. 쪼개가지고 뭐 3만원으로 우리 뭐, 예. 어, 설장 보러 가니까 아마 내 생각 그걸 본 것 같아서 보내준 것 같은데. 예. 스님, 예? 우리도 내일이나 언제 한번 가야지요. 서이전에 한 번 더. 또 먹고 싶은 게 있어. 또 먹고 싶은 게. 응? 시장 가봐야 되겠네, 이슬란가. 또? 그 돈으로. 한번 예. 시장 가려고. 예. 아이고, 태양이 떠오르긴 했는데, 그, 미세먼지 때문에 태양이 예. 빛을 예. 못 발한다. 예. 그래도 오늘 날씨가 이렇게 추운 날씨는 아니야. 예. 작년만 해도, 겨울에 땅 못 팠다 꽁꽁 예. 얼어가지고 예.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파고 나야 밑에가 좀 한데 지금 땅 파기 어려운데 예. 오늘은 생각보다 땅 파기가 쉽겠는데 모르죠. 일단 파봐야지. 알지. 어쨌든 이제 뭐 작업하면서 다시 영상 올리죠. 예. 이게 옹달샘에다가 독을 묻어야 하는데 그 독이 다 줘가지고 없어서 독준집에 가서 독 하나 들고 오려고. 신선생이 줬으니까 신선생이 찾아와. 예, 그렇죠. 뭐 창고로 그거 쓰고 있으니까 창고에 간다 생각하죠. 우리 창고에? 예. 맞아요. 예. 필요한 건 가지고 오고 예. 또 필요 없으면 갖다 놓고 예. 그래야지. 우리가 그러니까 옹달샘을 빨리 해갖고 그 물을 뚜껑을 닫아가지고 물을 이렇게 흘러넘치게 하면서 그걸 사용해야 예.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다니까요. 예. 무슨 일을 하나를 하면 뭐가 따라오는 게 있어요. 예. 그냥 하나만 해결할 수가 있는 게 없어. 맞죠? 예. 옹달샘을 하려면 독이 있어야 하고. 신선생님 예. 일로 오세요. 예. 우리가 예. 여기 하나 묻었으면 좋겠어, 내 생각에는. 여기 어때요? 여기 어때요? 괜찮네요. 우리 여기 동네 좋네. 계속 여기 해도 되고 여기 해도 되는 거야. 이 정도에 그지? 예. 지금 파기가 생각보다 어렵거든. 계속 예. 담으라고. 이쪽으로는 예. 흘러가게 하면 여기로 올리면 안 될까 그거를? 여기를? 이쪽으로. 아, 그럴까요? 예. 예. 아까 올릴게. 아까 나 내가 무슨 생각이냐? 나 이렇게 풀라고 생각했거든. 예. 물이 있으니까 물하고 같이. 예. 아이고 힘들 텐데 그러면. 이게 뜨나요? 예. 이쪽에 하나 더 파고. 예. 한쪽에 밑에 또 하나 더 파서 넣으면 늘어날까요? 한번 갖고 와볼게요. 예. 저기 갖고 올게. 넓이가 얼마나 되는가? 큰 거 넣을까, 작은 거? 큰 거 한번 넣어보자. 한번 넣어봐봐. 됐네? 예. 그죠? 조금만 예. 더 넓어져야 되겠네, 그죠? 예. 그거는 뭐, 그 밑에 또 하나 넣고. 예.
이 밑에서도 새로 나온다니까. 물은 퍼야 된다니, 내 말은. 예. 물 때문에 이걸 가져온 거야, 물 때문에. 예. 어때? 예. 이것도. 그러니까 물이 안으로 스며든다고 봐야 되는 거지, 그죠? 예. 예. 어. 맞지? 예. 물이 있습니다. 이쪽에 내가 이걸 좀 잘랄게요. 아이고 힘들다. 힘들어요? 아이고 딱하는 쉬운 게 아니네. 딱하는 게 어딨어, 추운 게. 여름에 너무 우거져가지고 못했는데. 예. 겨울에도 되네. 처음부터 여기를 했으면 되긴 되는데. 좀 더 파까요? 조금만 더 파야 돼. 아, 조금만 더 파면 되겠네. 네. 조금만 더 파요, 그냥 하는 거. 여기서, 예. 여기서 나오면 여기 바로 받을 수 있어요. 예. 흘러나오면 깨끗한 물이고 파야 되는데. 예, 끝내야죠. 뭐, 여태까지 이거 붙들고 있으니까. 흘러야가 이렇게 덩굴이 심하다. 예. 물어봐요. 예. 조금만 더 봐. 또 파야 돼요? 어. 조금만 더 봐. 톡 들어가야 돼. 여기서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쪽으로 봐야 돼, 이쪽으로. 물을, 큰 돌을 좀 갖다 놔서 옹달샘으로. 예. 가면 길목을 좀. 될 것 같은데 큰 돌을 좀 구해야 되는데 돌을 좀 구해와야 되는데 아니 하지 말고 여기 여기다가 하나 넣고 주변에 볼로 예, 이렇게 엔드 차고 이게 열로 물이 흐르면서 열로 들어가서 좀 물기를 잡아줘도 되겠네. 여기로 이제 넘쳐 흐르잖아요, 그죠? 이제 넘치잖아요. 그죠? 좀 갖고 올까요? 어, 하나 더, 어, 이제 요렇게 갖고, 어떻게 하냐면, 이게, 이제 물은 들어가고, 물은 들어가면서 다 닦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 돌을 좀 큰 거를 약간 도톰한 걸 하나 놓고, 이렇게 덮어놓으면, 먼지는 안 이거 놓을까? 아니, 저거, 저 돌 또 있어. 저거 돌 또 있어. 된 것 같은데? 예. 그죠? 왜냐면 요게, 예. 이렇게 해가지고, 예.
이거는, 이거는 여기에다 쓰려고 갖고 온 거고, 예. 여기에. 온달샘이 이게 분명히 물이 넘칠 거거든. 예. 분명히 여기는 밟고 디딜 때가 있어야 된다고. 맞아. 예. 편편한 게 뭐가 하나 있어야 돼, 편안한 게. 어디? 그니까, 그 물을, 우리가 여기를 하나 더 덮하자고. 아니, 저기에서 이렇게 내려오는지. 이거는 지금 여기, 2타로 여기다가 하자고. 예. 이거 조금만 해도 되니까. 그럼 여기서 또 이중으로 받아지고, 여기서 또 부족하면 여기서 바로 할 수 있도록. 여기다 하나 쓰자. 여기 볼을 하나 이렇게 필요해 이거. 아, 요거는 이제 요거 나중에 이것도 한번 담가놔야 되잖아, 그죠? 예. 그러니까 여기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재탕으로 예. 받을 수 있게끔 해놓자. 이게 다져져서 떡처럼 잘 안 빠지네. 이게 아마 진흙이 많아. 물을 타서 이거를 좀 해야 돼. 아, 이런 거, 이런 종류라 다져져서 샵으로 하는 게 나은데. 네. 조금은 더 넓어야 안 되겠어요? 근데 조금 조금만 더 담아 이렇게 바닥 이걸로 좀 긁을까요? 예, 이상. 된 것 같다. 그 돌, 그 돌 좀 큰 돌 좀 여기 넣어 하나 넣어. 이거 넣을까요? 그 넣어. 예. 그거 하고. 너무 많이 넣으면 또 물을 뜰 게 없잖아. 그치? 예, 이렇게 안 넣으면. 저 납작한 거 하나 넣을까, 그냥? 왜? 이거는 좀 풀기가 어렵겠는데? 그 납작한 거 하나 줘. 예. 예. 됐다. 이거면 되겠다. 그러면. 이것도 바닥에서 또 물이 예. 구멍이 뚫려져 있어갖고 예. 딱 요번에 좋아 갖고 온 거. 일부러 구멍 뚫지도 않고 그 제한 그 쓸 수도 없는 건데. 예. 너무 이런 흙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몇 대씩도 빠지면 이거 나오기가 높아. 힘들죠? 예. 여기서 예. 우리 한쪽발을 하고서 물을 떠야 될 것 같거든. 예. 저 뒤에도 돌이 있네. 맞네. 예. 들고 올 수 없는데. 이거 쓰면 되겠네요. 가요. 예. 아무 문제 없어요. 예. 여기도 그죠. 예. 이제 정화만 되고 의자 이제 자리가 이제 돌 지금 예. 괜찮은데 이걸 다 막아. 아 이렇게 해버리면은 우리. 일로 좀 가게 해야 되거든요. 요거를 지금 이쪽으로 지금 못 가고 있어요. 이 두툼해가지고 이쪽에 좀 막혀가지고 예. 그래서 좀 할까? 해가지고 이쪽으로 좀 하고 저쪽으로 좀 가게 해줘요. 우리 쪽으로 좀 거기도 가야 되잖아. 이거를 이쪽으로 좀 해주면 좀 별로 가게끔 해야 돼. 이쪽으로
이쪽으로 좀 가야 돼. 벌써 정화됐어요, 이쪽에. 그러면 미세먼지는 안 들어가겠죠. 여기 무거운돌 하나 여기다 올려놓으면 지금은 뭐 덮어놓을 필요는 없는데. 됐어요. 마무리 됐어요. 철수! 옹달샘 마무리 됐네요. 예. 예. 옹달샘 마무리 됐어. 예. 작은 항아리를 하나 묻었고요. 여기에 이렇게. 이제 요거 이제 정화되도록 이제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이렇게 해놨고. 또, 요 밑으로 또 작은 항아리를 하나 묻어가지고. 이거는 진흙인데 아직 이제 정화 과정을 이제 겪어야 되거든, 이것도. 네, 요. 신선생, 고생하셨어요. 이 멧돼지가 이거 봐, 다 파 뒤집었잖아. 예. 에이? 예. 이거 다 팠잖아, 요렇게. 그 여기가 지금 우리가 먹던 옹달샘인데, 이제. 그래도 아직까지 조금.